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을 먹어볼 건데요. 오늘은 ASMR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을 조금 이렇게 소근소근소근소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을 써야 되는데, 그치?
비싼 펜이었어, 그치? 9,500원이었나? 맞아. 와, 그때는 9,500원이면 싸서 하면서 먹었는데. 맞아. 지금은 새로 생긴 8,500원짜리 치킨집도 아, 비싸다. 동네가 이렇게 달라요. 주면 안 돼? 양념. 소스요. 맛있어요. 되게 많이 한다. 진짜 맛있을 거다. 좀 다채롭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한다. 시장 통닭이 되게 짭짤하잖아. 내 입맛이야 그게. 약간 후추도 들어가요. 매콤하잖아. 왜요? 여보. 참 신기해 남자들은. 왜? 왜 이 작은 치킨을 먹는데 열 손가락을 다 쓸까?
양념 맛으로 먹을 수라도 있잖아. 그런가? 이거 먹은 것 같아요. 글쎄. 가슴. 자기 좋아하는 가슴. 요즘 치킨집에서 파는 치킨들은 맛도 되게 다양하던데 먹어본 게 없네. 나도 최근에 먹어본 게 없어. 그냥 양념? 아니면 후라이드? 나도 막 치킨에 그 뭐지? 스노윙 뭐 이런 거. 아, 저번에 한번 먹어본 것 같다 그거는. 그런 거 별로야. 그거 맛있더라. 교촌 허니콤보. 허니? 허니콤보. 닭다리랑 닭날개 만들어있는 거 맞나? 그거 맛있다. 그거 많이 시켜 먹더라. 나 좋아하는 가슴. 바닥 위주로 먹을게. 이거는 그럼 같은 거지? 옛날에 저희랑 치킨 먹으면 한 조각 다 먹고 나면은 거의 한 두 조각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안 그랬어? 내가 세 조각은 못 먹었던 거 같아. 그런 적이 있었어? 거의. 오늘은 나름 선방했네. 선방했네. 비등비등하게 먹고 있어. 여기는 안 느려. 요즘 어마어마해.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보면 밥그릇이 비어있다니까 깜짝깜짝 놀라. 벌써 다 먹었네 이런 거. 밥 어디 갔지? 도망갔나? 어렸을 때는 뭐야? 뭐 소리야? 그래 봤죠 뭐죠? 어렸을 때는 무조건 양념치킨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그 후라이드의 고소함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후라이드 좋아했는데. 아 그래?
입맛이 닮아가나 보다. 그런가? 난 후라이드 쪽으로 막 기울어 가고, 자기 양념 쪽으로 기울어 가고. 반대로 생각하면 살 찌는 쪽에서 빠지는 쪽으로, 살 빠지는 안 찌는 쪽에서 찌는 쪽으로. 하긴 근데 원래 치킨 자체가 먹으면 먹사 찍어 먹게. 목 드실래요? 아니요. 와 근데 난 벌써 좀 배부른 것 같아. 자 진짜 빨리 먹고 있어. 몇 분 지났냐? 그래 17분. 17분 됐어? 응. 두 마리는 못 먹겠다. 그죠? 둘이서. 우리 시장 치킨은 두 마리 먹잖아. 걔는 병아리잖아. 응. 병아리 그. 데다 먹는 재미가 있지. 병아리도. 응. 어렸을 땐 뜯어 먹는 거 먹다가 대학생 때는 순살 위주로 먹다가 다시 뼈로. 난 순살 싫어. 대학교 때는 술 학교에서 시켜 먹잖아. 응. 술안주로. 응. 그러니까 발라먹기 귀찮고 뒷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응. 순살로 시켜서 흔적도 없이 싹. 응. 박스만 딱 남기고. 나는 닭가슴살 좋아하니까 순살이 싫어. 아, 순살은 닭가슴살이 없구나. 그게 다리살 같은 거잖아. 여러분, 이분이 바로 퍽퍽살만 좋아하시는 급여 안 되는 분 중 하나입니다. 다리 두 개를 제가 다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근데 요즘은 좀 맛있는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걸 개봉한 후부터 나는 후라이드를 양념처럼 먹고 있어. 찍어 먹게 돼. 응. 그러면 소금을 찍어 먹자. 원래 잘은 찍어 먹어. 찍어 먹고 싶어? 응. 뭐야 소금이 좀. 소금만 찍어 먹어. 약간 싱거워. 얘 갖고 돌아야지. 맛있는데? 소금 찍으니까? 약간 싱거워.
닭가슴살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약간 백숙 먹는 그런 느낌이야. 오랜만에. 아, 그러니까 백숙도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 해먹을까? 응, 그냥 닭 넣고 삶으면 되잖아. 마늘 넣고. 전 모든 걸 왠지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아니야, 다 기억해. 여러분 이래서 밉보이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다 기억할 거예요, 그죠? 원래 이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번에. 내가 크기 크다, 나 키 크지. 그런 것 같아. 살인 줄 알고 물었는데 뼈였어. 응. 그거 갈비뼈야? 아, 이게 계륵이야. 닭의 갈비. 버리긴. 아, 계륵이 그 뜻이야? 아, 몰랐어요? 어, 몰랐어. 늑골 할 때 느끼구나. 삼국지에서 나온 그거예요. 조조가. 아, 저게 계륵이구나 이랬대. 약간 삼국지 모르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 그래도 계륵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약간 삼국지가 약간 상식의 수준에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중국인이잖아. 근데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요즘 어린애들도 삼국지를 잘 알려나? 삼국지가 얼마나 많이 그걸로 나왔겠어? 만화책. 우리 때 옛날에는 그 만화책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알아. 관우 장비 도입부분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운동 아 끝없네 넓은 땅 없으니 아 천하는 언제나 통일이 될까. 왜 펼치는 신나는 삼국지 뭐 이랬던 것 같아. 와, 그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노래가 기억났어. 자기랑 나랑 세대가 다르잖아. 비슷하지. 그런가? 자기 그 세대잖아. 쿠라게 숲 세대잖아. 그렇지. 나도 쿠라게 숲 세대야.
호랑이 소리대 진짜 도움 많이 줬다 살면서. 너 무슨 띠야? 어? 그런가 그럼 돌겠다니 호치. 아니 80m 중후반은 다 자축인별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다 호랑이 소리대 다 알잖아. 근데 좀 젊은 애들은 모르더라고. 젊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린 애들은 모르더라고. 90년대 후생들은 잘 모를걸. 진짜 많이 먹는 건 못하겠다. 지금 치킨 한 마리를 두 마리 먹고 있는데 배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아까 진짜 배고팠거든. 그래갖고 오늘 저녁에 치킨 먹어야지 해서 막 진짜 맛있게 먹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양이 적지? 너무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쫄쫄 굶다가 그치? 유비가노 장비. 장담하는데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아마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 애니메이션 혹시 아세요? 삼국지 만화 TV에 됐던 거. 먹을 게 없다. 자기 요리랑 비룡하라? 아 당연하지. 요리랑 비룡이 내 세대야. 절정이었다고. 아직도 기억해. 요리왕 비룡이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난 그거 모르겠는데. 엄마가 해줬던 마파두부를. 저 초등학교 때인가? 그게 생각나서. 그니까 젊고 한참 막 가난할 때 그걸 먹어서 그게 너무 감명이 깊었던 거야. 나중에 좀 성공한 다음에 와서 또 그걸 먹으러 왔거든. 근데 요리왕 비룡이 그 맛을 똑같이 낸 거야.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콩을 약간 고기처럼 이렇게 고기 맛나게 해서 딱 했대. 그래가지고 와 너 잘한다 요리해라 이렇게 해서 요리했을걸. 아니야 뭐 지원해줘서 그때부터 걔가 좀 조력자 역할을 해줬어. 아 요리형 비룡 천사소녀 네티나 하나? 알지. 진짜 좋아했는데 네티가 되게 얘 옛날 만화 스타일 좋아해? 아니 머리가 길고 눈 큰 걸 좋아하나봐. 다 그렇잖아 만화 짓고 그땐 뭐 좀 어렸나봐. 근데 네티 목소리가 좀 매력적이었어. 아 그래? 그 성공하는 거 다 좋았나보다. 나는 서태웅 좋아했어. 서태웅? 응. 수련동급? 응. 밥맛 없는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밥맛 없어? 나? 목소리가 좋았지. 아 그랬나? 내가 고대를 가르마 박상민이 부른 거. 그날 근데 좋아.
난 뾰로롱만 많이 먹어. 알아? 더럽게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양념을 오랜만에 먹어서 맛은 있는데. 나만 이렇게 무쳐 먹어? 아니.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친구 아들 그렇게 먹었었어. 초등학교? 응. 여기서 되게 충격받았어. 치킨을 손가락으로 먹어서. 그래. 근데 그 오빠 지금 뭔지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데? 의사야. 지금도 왜 이렇게 먹고 있으려나? 성공했네. 그래서 그렇구만. 보니까 그 형과 내 공통점이 있지. 머리가 좋다는 거지. 손가락 10개를 다 쓸 정도로 뇌의 용량이 다 넘쳐나는 거야. 응? 컴퓨터로 치면 램이 많은 거지. CPU가 좋고. 반대 아닐까? 왜? 누가 두 4개만 이러면 되는데 10개나 이래야 되면은. 이게 다 이유가 있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한 번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남성에게는 번식적인 면에서 무슨 유리해. 개소리야. 하니까 갑자기 받은 거야. 어떻게 알고? ASMR 해야 되는데. 기침 소리는 좀 줄이면 돼. 소리 너무 호불호인가? 더 큰 걸로 압도해주지. 옆으로 카메라 보고 다가가지마. 아, 얘 지금 멈췄을걸? 30분 넘어서? 얘 하나 믿고 간다. 라스트 하나. 자기. 아. 다 먹어. 다 먹어요. 자기가 드세요. 왜? 옛날엔 이런 마요네즈 이런 거 진짜 안 먹었는데.
오늘 첫 끼를 치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묻었나? 꼭 시켜드세요. 다음에 또 봐요. 잘 자요. 안녕.